안녕하십니까. 에드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정상시행 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지된 날은 4월 1일 수요일이고요.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2020년 4월부터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정상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시험 일정 및 수시 검정 일정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관련 공고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서 공지된 사항들을 참고하라는 뜻이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추세를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강행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알려주는 듯 하고요. 이 공지가 뜨게 된 배경은 저희 카페에서도 어느 정도 문의사항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일정들이 다시 한번 변경되는 건 아닌지 혹은 취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인력공단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런 문의사항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 확정 공고를 띄운 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님들도 앞으로 걱정 마시고 이전에 공지된 필기, 실기, 정기수시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 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카드 혹은 느낌표 클릭하셔서 정시와 수시에 관한 시험 일정 변경 공지 영상 꼭 보시고 시험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위생관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합격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